디리에, 당신과 네팔렘이 여행했던 곳들을 직접 보는 게 참 신기합니다. 레아와 케인, 그들과 모험했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.
아니야. 왕과는 다른 요시로 반드시 찾을 거예요. 왕관은 여기 없어. 더 찾아봐요. 서기관이 묻힐 만한 묘실이야. 왕관이 여기 있어. 시간이 더 필요해.
왕관을 찾았소?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살아 돌아오리라고. 곧 죽음이 닥치. 이번에 괜찮은 물건을 좀 파냈는데. 다시 이런 조커. 왕관을 구했어요. 해골 왕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? 아, 결국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. 내가 편하게만 사는 줄 아는 모양이요. 사실입니다. 도둑질은 힘든 일이요. 값진 보석이 제 발로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찬소. 그럼 언젠가는 도둑질을 그만두실 겁니까? 가장 큰 소원이 뭐요?
용감하게 기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. 아, 이런. 실망하신 모양입니다. 난 엄청난 갑부가 되어 예쁜 여자들을 잔뜩 거느리고 싶소. 그에 비하면 당신 소원은? 들었어요? 럼포드 대장이 우리 신장... 레아가 밤새 대장장이의 아내와 함께 다친 주민을 보살... 제 물건을 몇 점 반했는데 한번 보겠소?
필요해. 무덤이나 파놓지 그래. 기다려야겠어. 당신은 누구죠? 보다 아실 겁니다. 제 장비를 찾게 도와주십시오. 이 지옥 같은 곳에 왜 오셨습니까? 태구랑과 단판을 지으러 왔어요. 그렇습니다. 황궤도에게 끌려오면서 저 빛나는 구덩이를 봤습니다. 네, 이쪽입니다. 그는 기사단의 전사 코르마크입니다. 해골왕을 찾으려면 먼저 존다레를 물리쳐야 합니다. 우리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긴 하겠군요. 기사단의 강력한 체력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죠. 우리를 막는군요. 하지만 그 사단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. 전달이 나눠졌던 차를 마녀단에 굴복하다니 내 눈을 주시오. 마녀단의 사악한 마법 내 눈이 멀었던 거요. 대반에는 용서가 따르지 않는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골왕과 싸우러 가신다니 돕고 싶습니다. 단,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기사단의 신성한 고서를 찾으면 제가 갖겠습니다. 좋아요. 조금 들여다는 볼 테지만요. 그럼
대골왕을 쓰러뜨리러 갑시다. 공격해.